아니, 아침에 죽 먹으려고 그랬대. 자, 오늘 아침에 쌀죽 끓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,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없이 가난하게 살 때 그때 쌀죽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저는 쌀죽을 아주 이 가끔씩 이렇게 끓여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반찬이라 그래봐야 김치, 여기 김치, 간장, 뭐, 요렇게 해서 한 그릇 대충 때우고 또 한번 출근을 해야 됩니다.
아침부터 죽을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죽을 먹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좀 아프다고 뭐 알아야지 이 쌀 주고 좀 얻어먹었거든요. 그 옛날에 한번 일부러 아픈 척한 적도 있어요. 쌀 주고 먹고 싶어가지고. 요새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지만은 옛날에 한 5-60만 전만 해도 쌀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. 이거 제 또래 정도 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쌀밥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어요. 옛날에 요새는 근데 좋은 게 출근길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안 서둘러도 되니까 우리 식구 중에 죽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. 우리 어머니도 죽은 죽으라 싫어하고 죽이 왔다갔다 하다가 좀 태웠는데 그 누룽지 맛이 아주 이렇게 나는 게 아주 괜찮은데요. 이게 아, 요새도 나 말고 죽 먹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. 아. 근데 가끔은 이 부드러운 죽도 한번 먹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. 아침부터 무슨 죽으로 밥을 먹냐? 응? 죽 맛이 어떠냐? 이러시면은 뭐 별다른 맛이 있겠습니까? 죽 맛이 죽 맛이지.
저는 안 먹고 나가면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합니다. 아, 고소해.